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지기입니다. 수학적 기술과 스타트업 창업에 대한 팟캐스트 본격적인 영상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동영화모에 대한 어떤 그 분야의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데 이제 공부들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구글링들을 해보면서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수학적인 배경들이 혹시나 부족하신 분들이 팟캐스트를 재미삼아서 들으시고 보신다고 할때좀 그래도 좀 얻어가시는 것들이 있게끔 이야기들을 좀 간추려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는 그냥 단순히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좀 이해한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레퍼런스를 그냥 단순히 남기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타원곡선이라는 대상은 기하학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백 수천 번을 기본적으로 듣게 되어지는 대상인데 사실 저는 이게 보안 암호 보안에 쓰인다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거는 사실 오늘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립틱 커브, 타원곡선이라는 단어를 부르니까 이게 실제로 커브를 지칭하는 거는 커브를 지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본적인 형태는 타원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이게 3차식을 최대로 갖게 되는 x, y들을 모아놓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R2에서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지금 x, y가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AB는 어떤 적당히 실수고요. 이거 이 각각 그래서 각각의 AB마다 사실이 이 방정식의 해 x, y들을 모아놓은 걸 타원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그 굉장히 좀 미스리딩하는 면에서 수학적으로는 제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이 타원곡선이라는 수식을 보면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이게 어떤 센스에서 굉장히 생뚱맞냐면요. 그 직문수에서도 이제 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뤄놨고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그리고 그 보통 이제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그 추상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그중에서 이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덧셈을 수행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유리수에다가 곱셈을 수행하는 게그 연산이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집합을 저희가 보통 아벨리안 그룹 혹은 아벨군 정도로 호칭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타원곡선은 아벨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덧셈이라는 연산이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정의가 되고 그 연산이 아주 놀랍게도 심지어 교환까지 되어진. 근데 실제 타원곡선 그림 그려보면 좀 요따구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일단은 어떻게 덧셈이라는 게 정의가 되는지 자체도 굉장히 비자명한 수학적인 것들이 녹아 있고요. 사실은 이 어떤 그 이면에는 리만이 19세기에 공부했던 그 뭐예요? 타원적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긴 이야기고 사실은 그 대학원 이상의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립틱 커브라는 단어를 보통 다르게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토러스라고 사실은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보는 타원곡선은 이런 어떤 그 토러스를 실제로 먼저 주고 그 토러스에 대해서 그중에 어떤 실수부나 어떤 이걸 복소 평면 위에서 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토러스 자체가 그 소위 이제 아벨리안 그룹 스트럭처를 사실 들고 있어요. 리 그룹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부터 그요이이 방정식이 사실 나오게 되는 건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비자명한 팩트지만 암호 보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 타원곡선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작업하고 출발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복소기하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그 지금 가장 근래 7월에 썼던 논문이 그 UCSB에서 끈이론과 대수기하를 공부한 학자와 함께 타원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복소기하적인 연구를 근래에 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았던 맥락에서도 사실은 타원곡선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암호랑 보안에서 보는 맥락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어떤 기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소기하나 어떤 대수기하나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인트로 정도는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고 만약에 어떤 대학원생분 이상 분들 중에서 어떤 리서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재밌을 것 같으시면 저한테 이제 이메일 주시면 디스커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해당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랑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원곡선을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타원곡선을 이용하는 것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 영상에서는 타원곡선이라는 게 대체 그이 동영암호라고 이제 불러지는 어떤 기술과 도대체 뭐에 상관이 있냐라는 거를 그냥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그 어떤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 디테일 이런 얘기를 다 빼고 단순하게 좀 얘기들을 좀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산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요. 물론 지금
혹시나 이제 초심자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질 만한 어떤 수식들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중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어떤 충분할 만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이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은 사실은 별게 아니고 오히려 이 어떤 기술하는 방식의 직관이 어디서 왔는지가 굉장히 비자명한 수학들이라고 저는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그러면 타원곡선 위에 두 점을 줄때그두 점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직관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두 점을 찍어요. 그러면 두 점을 찍으면 그두 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라인이 타원곡선을 통과하는 다른 어떤 포인트가 유일하게 나오겠죠? 이 그림처럼. 그러면 이 점을 X축을 기준으로 대칭, 리플렉션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P랑 Q를 더한 점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져야 되는 어떤 정서는 아, 그렇구나가 아니죠. 이게 뭐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정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수학적 이해에 굉장히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리만이 가우스로부터 어떤 문화에서 복수 해석을 사실 만들어내면서 그 토러스 원환면 자체를 바이어스트레스 이퀘이션, 저희가 지금 보는 이 이퀘이션으로 쓸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지 사실은 복수 해석학 컴플렉스 애널리시스의 어떤 발견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연산, 덧셈이라는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이거는 Q랑 P랑 순서를 바꾸더라도 지금 이 기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P랑 Q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라고 나이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되는 게왜 정의가 되고 이게 군연산이기 때문에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 있고 역원 있고 다 얘기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토대로 어떤 것도 할수 있냐면, 왜냐하면 P랑 Q라고 하는 다른 두 포인트를 연산하는 것 대신에 같은 포인트를 이 포인트를 P라고 하면 P 더하기 P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접선 어떤 접점으로 갖는 접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만드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긋고 그래서 이 포인트 통과하는 걸 다시 그 대칭을 해주면 그 점이 2p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 3p, 4p, 뭐 예를 들어 8p, 16p 다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타원곡선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타원곡선으로부터 두 점을 더한다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식은 물론 이제 수식으로는 써야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지금 드린 직관이 전부예요. 전부고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사실 끝이고요. 근데 만약에 왜 그렇게 지금 일단 애시당초 왜 정의를 요따위로 하느냐 부터 시작해서 이 직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굉장히 어드밴스한 수학들. 그래서 학부 수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추상대 수학과 복수 해석학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대학원 수학들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수학적인 세계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냐면 어쩌라고 이것과 암호라는 기술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는 건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점입니다. 그래서 차포 다 떼고 바로 이제 그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어떤 치사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실제로 직관은 그 사실 이제 정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일단은 이제 요 아까 이제 타원곡선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집합에다가 덧셈이 정의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 같은 포인트 아니면 2 같은 포인트 뭐 3, 뭐 마이너스 5뭐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고 그걸 저희가 n번 곱한다는 건 실제로 p라는 포인트를 n번 더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이걸 실제로 연산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p라는 포인트가 타원곡선 위에 있어요. p라는 포인트를 제가 타원곡선 위에 한 포인트를 찍었어요. 찍었어.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어주고 싶냐면 151p라는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를 151번 더하면 되죠. 그럼 끝.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 대신에 이렇게 할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p를 두 번, 그러니까 일단 p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의 제로 p죠. 근데 저희가 p를 두번 더해주게 되면 2p를 갖고 있죠. 그럼 이두 포인트 이미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2p라는 포인트를 다시 더해주면 4p가 나오죠. 4p가 나오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어떤 p라는 포인트를 더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 151이라는 포인트 어떤 이제 값이 있으면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써 p를 실제로 151번 나이브하게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아웃풟들을 쓰는 방식으로 151p에 151번부터 훨씬 더 연산을 덜 하고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겠죠. 말이 수긍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가 있으면 2p 만들고 다시 이제 2p를 더하는 방식으로 2의 제곱p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만큼만 연산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연산을 하면 여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동양암호의 제 생각에는 철학의 전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이게 처음 공부한 입장에서 어떤 이게 철학의 전부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게 해야 되는 말들이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 엔지니어링 사이드의 어떤 고민과 그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이디어의 원형은 이게 전부일 거라고 사실은 믿어요. 혹시나 이제 그 어떤 수학적 코딩 시간을 포함해서 어떤 이제 그 전공자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 만약에 이제 그 필요하면 이제 수정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시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포인트 P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타운 곡선 위에서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정수여도 되는 것 같아요. 내추럴 넘버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정수를, 자연수를 이제 들고 있으면 이거를 n번 연산을 해주면 포인트가 타운 곡선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냐면 포인트 P가 있으면 그 포인트 P를 어떤 이걸 가지고 2P를 만들 수가 있고 3P, 4P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P랑 N을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이 포인트 Q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연산 순서는 실제로 P를 N번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멋지게 있어 보이게 말하면 무슨 폴리노미알 타임 안에서 Q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하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번에는 Q랑 P만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얘랑,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타운 곡선 위에서 하나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P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포인트 P, 그가 실제로 저는 그 지금 이 뭐를 현재 모르겠냐, 이 151을 몰라요. 151을 모르는 가운데 뭐만 현재 알고 있는 거냐면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아 지금 딱 그 중점으로 표현해 놓은 게 있으면 제일 지금 좋겠는데 중점이 없을까요? 에이 그 별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P랑 Q라는 포인트 두 개만 사실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아까와 같이 저희가 이미 이 포인트가 그 어떤 Q랑 151, 그러니까 P죠, Q랑 P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실제로 내가 Q랑 P만 알고 있는 것부터 몇 어떤 N을 골라야 실제로 P가 어떤 이제 NP가 Q가 되는지는 사실은 이건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죠. 말이 수긍이 가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수학적인 어떤 배경을 그렇게 요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N과 P를 알고 있으면 Q를 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지만 내가 반대로 곡선 위에서 Q랑 P를 알고 있을 때 N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구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N과 P만 가지고 Q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어떤 그 어떤 그 시간과 자원보다, 계산하는 어떤 자원보다 Q랑 P만 가지고 N을 아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지금 그냥 단순한 관찰, 이 관찰이 동용암호라는 기술의 어떤 그 생각의 시발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뭐 유한제, 파이나이트 필드 뭐니 하는 것들은 이게 다 말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어떤 요긴함들을 선택하는 수학적 방식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수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버리면 장땡이냐면요, 물론 이게 수학적인 디테일에서는 그 뭐냐, 그 아벨리안 그룹의 어떤 이제 원 포인트로 제네레이트 되어진 서브 그룹이 사이클릭 그룹이고,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 사이클릭 그룹이 되도록 해가지고 어떤 뭐 그런 어떤 라그랑지 어떤 이제 그 띠어럼을 적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이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추상대 사이드의 어떤 그런 지식들 얘기 다 빼고 단순히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치사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금 어려운 정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어려운 정보는 151P예요. 실제로 어려운 정보는, 그러니까 그거를 퍼블릭 프라이빗 키로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어떤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나한테 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나는 이 정수를 절대로 남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괜찮죠? 이게 우리가 아는 어떤 패스워드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는 줄 거냐면 타운 곡선을 고정을 해놓고 고정된 타운 곡선에 대해서 어떤 내가 그 어떤 포인트 하나를 고정한 거를 이 포인트 아까 P라고 표현한 걸 이제 G라고 단지 베이스 포인트라고 적어 놓은 것 뿐이고, 사실은 이 베이스 포인트라는 단어도 그냥 타운 곡선에서 내가 연산을 출발하는 기준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만 이것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대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타운 곡선에서 내가 연산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자 하는 포인트를 그냥 G라고 혹은 P라고 부르는지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 따라서 G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서 제가 D를 들고 있으니까 G라는 포인트를 D번 더해 중에 나오면 나오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퍼블릭키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D랑 H를 둘 다 들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공개를 할 거고요. 퍼블릭키는 공개를 딴 데서 가서 할 거고 프라이빗키는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트코인을 서로 주고받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요. 뭐 앨리스랑 뭐 밥 뭐 그렇게 부르기로 하죠. 그러면 각각이 프라이빗 키랑 즉 어떤 정수랑 각각이 그 어떤 그 포인트 그 퍼블릭 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둘이 어떤 걸 공유하고 있냐면 똑같은 타운 곡선을 하나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운 곡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여기서 AB 값을 똑같이 픽스를 하고 이런 타운 곡선을 하나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그 베이스 포인트 어떤 연산을 해나가는 포인트도 똑같이 고정을 해놓는 가운데 각각은
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수들을 각각 들고 이것들은 앨리스랑 바비 서로 절대 공유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각 서로만 각 스스로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공유할 거냐면 G는 공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G를 토대로 나오게 된 퍼블릭키 자체도 퍼블릭키 자체를 각자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 어떤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뭘로 가지고 갈 거냐면 이 퍼블릭키들을 좀 해킹을 실제로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보안상이 이제 취약한 대로 가지고 가서 뭐만 공유할 거냐면요 퍼블릭키만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거래 장소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실제로 공유한 거는 퍼블릭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는 프라이빗 키를 공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재밌는 어떤 관찰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면 각각 이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의 퍼블릭키를 들고 있죠. 상대방의 퍼블릭키를 들고 있다는 얘기 앨리스 입장에서는 HB를 들고 있죠. 근데 HB는 물론 앨리스는 DB를 몰라요. DB를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밥의 프라이빗 키니까 하지만 이 지금 DBG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DBG라는 거는 G를 DB번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DB번 더했다고 표현해도 DB를 곱했다고 해도 되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앨리스가 들고 있는 퍼블릭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다시 곱해요. 정수를 다시 곱해주면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이게 연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뭐랑 똑같아지게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결국 이거죠. 근데 연산 순서 상관없으니까 DA랑 DB를 뒤집어도 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에다가 밥의 프라이빗 키를 연산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둘은 만약에 이런 얘기가 되죠. 둘은 퍼블릭 키만 공유하더라도 우리가 공유하는 아웃풋이 똑같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이 들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아 똑같은 아웃풋 S를 받았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해커 입장에서 HA랑 그 퍼블릭 키들을 만약에 훔쳐갔다고 해봐요. 근데 퍼블릭 키를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실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는 이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알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랑 Q를 안다고 해서 K를 알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알 수도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엔지니어링 사이드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이제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어떤 일립커브 디지털 시그니처 이런 어떤 것들을 시작해서 그냥 다 요 어떤 관찰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낼 거냐의 측면에서 얘기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하면 그냥 단순히 돈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발견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그리고 사실 대수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요새 이제 챗 GPT 시대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타원곡선에 대해서 구현해달라고 하면 그냥 사실 구현을 해주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타원곡선 연산을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오, 해주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하학적으로 어떤 이제 대충 이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말은 수학적으로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어떤 디테일에서는 사실 해야 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학적인 검증 사이드가 되었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사이드가 되었든 각자가 이제 있는 거겠지만 뭔가 이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들고 가서 카피를 해서 그 저장을 해야겠지만 대충 이제 어떤 lipcurve.py라고 할까요? 저장을 해서 한번 보는 그냥 한번 대충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듈을 요구를 하네요. 어떤 모듈을 요구하니까 그 물론 이제 모듈 설치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타원 곡선 연산을 구현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냥 정수에다가 덧셈하는 거랑 다 그냥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파이나이트 필드 뷰를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이제 대수적으로 의존하는 직관은 그게 전부고요. 이제 이것까지만 이제 보고 이 팟캐스트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림으로 설명한 거를 파이썬 이렇게 그 챗GPT가 이제 써주면 이제 이걸로 제가 그냥 다시 복붙을 하고요. 단순히. 사실 이제 코드 사이드는 굉장히 쉬워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런 구현들도 뭔가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포인트 1에다가 어떤 이걸 세 번 해준 게 이렇게 된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보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쉬운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자,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 기본적으로 동영화모랑, 그리고 동영화모를 사용하는 어떤 이제 머신러닝 쪽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일단 그런 것들에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초심자 입장에서 어떤 공부하되 수학 사이드에서 재밌을 만한 얘기들을 좀 팟캐스트로 계속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